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트렌드 투자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전일 미증시에 대해 신고가에 대해 시장 폭풍이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일 미증시에서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이 기술주에 대한 강세 모습이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이 반도체 기업들부터 해서요. 뭐 2차 전지부터 해서 장 초반에 출발이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다만 이제 오전장에서 속도 조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도 조절이 나올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에 대한 순환매가 나왔는데요. 전반적인 투심이 좀 이동되는 과정, 순환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여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지켜봐야 될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일자에서 TSMC에 대한 호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장 초반 출발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TSMC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배경이 AI 첨단 공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있었던 이 로우 레벨에 대한 이 파운드리 시장뿐만 아니라 하이엔드급에 대한 시장도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때는 이 TSMC가 엔비디아에 대한 물량을 맞추지 못하는 쇼티지까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AI에 대한 시장 환경은 여전히 견고하다. 그러면은 반도체 순위권에 있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확정 실적은 상당히 기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빅사이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삼성전자가 이 언팩 행사 이후에 이 관련된 키워드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뉴스를 통해서 갤럭시 링에 대한 존재나 폴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XR 플랫폼이 앞으로 연내 출시할 것이다 라는 계획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 때부터 해서 XR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한 시장이다 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드렸었던 내용의 연속성인데요. 일단 정부에서 이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있는데 자, 전일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민테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폐차 전에 이 배터리 성능 평가에 대한 의무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형 배터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성능 평가라든지 그리고 재활용 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도 이 안에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자, 지금 현재 시간대에서 이 AI가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훈풍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전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 특히나 HD 현대 일렉트릭이 신고가 위치에서 다시 한번 강세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전선 전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은요, 대형주에 대한 장 초반의 출발은 좋았지만 대형주들에 대한 초반에 대한 조정세가 이후에서 이제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험, 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좀 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 키워드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저도 오늘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서비스형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 드렸는데 자, 정부가 서비스형 배터리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나섰다. 그러면 공유 형태에 대한 배터리를 구축한다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현대차의 eGMP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인데 폐배터리에 대한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 당연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재생원료에 대한 인증제라든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성능평가에 대한 의무화가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바운드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민테크 이와 같은 이 성능평가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 폐배터리에 대한 사용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료 재활용에 대한 내용들이 더 깊어질 텐데요. 자, 그 관련된 정보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장 초반의 변동성이 이미 한 차례 좀 나왔는데 장 초반의 움직임이 좀 순간적으로 좀 진행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이 상승폭을 좀 반납한 상태인데요. 저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의 종목은 성일하이텍이고요. 뿐만 아니라 새벽캐피시라든지 성일하이텍 두 종목 모두 다 괜찮은 회사 맞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링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유럽에서 전처리 후처리 공정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이 성일하이텍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찌감치 SK 이노베이션과 폐배터리에 대한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서 시장을 좀 구축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과의 협업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은 장 초반에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움직임이 나오기 이전까지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에 바닥을 좀 찾고 있는 상태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에 대한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거래량이 다시 회복되면서 움직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온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오늘 고점보다 높은 9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7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투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